정비, 정비, 정비. 아, 형, 저쪽도 같이 봐야 돼. 헤이, 장관, 여기. 자, 이 볼, 이 볼, 이 볼. 빌려. 아우. 야, 야. 조언을 볼 잡습니다. 전방에 지금 움직여준 선수 많이 있어요. 네, 허민호. 아, 볼 지켜내지 못하면서 뺏깁니다. 자, 그럼 뒤에서 류은규. 천천히. 자, 벌리고. 야, 다시 돌려, 천천히 돌려. 야, 보고. 자, 다시. 헤이. 뒤에 있다, 강군. 강군. 헤이, 옆에. 아하. 조언. 조언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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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자, 류은규 왼쪽 측면. 반대! 반대쪽 보면서 올려줍니다. 아, 잘 봤어요. 패스예요. 아, 다시 그럼 성진수 쪽으로. 아웃시켜, 아웃시켜. 아, 류은규의 패스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지금도 사실 이거는 거의 선수들도 하기 좀 힘든. 그쵸? 아, 인프론트로 조금 약간 좀 감아가지고도 패스 간 건데. 네. 아, 쉽지 않은 패스였어요. 준영아, 더 들어가도 돼. 더 들어. 선웅이 안에서, 안에서. 안에서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, 좀 짧았어요. 끊겼습니다. 아, 자, 여기서 이거... 들어와! 들어와! 맞아, 가봐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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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한국에 FC 꽂고. FC 꽂고 치고 나옵니다. 그러나 아,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. 김현우. 오, 김현우 선수 너무 좋아요. 아, 발에 걸려 넘어지는 김현우입니다. 그래, 어깨를 빨리 집어넣는 또 김현우 선수의 장점이죠. 네. 발을 걸지 않으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케이, 다시 해, 다시 해. 자, 프리킥 올라가면서 헤딩. 오, 박준영. 프리킥입니다. 너무 잘 갖다 댔어요. 와, 뒤로 물러나면서 하는 헤딩 슛이었는데요. 사실 지금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. 거리가 있었는데, 지금 헤딩을 잘 갖다 댔어요. 키퍼가 쳐내지 않았으면은 골이 될 뻔했습니다. 저 스트라이크도 한번 봤어요. 스트라이크. 일본 아이한테 앞에서 부시라고 먹히더라고. 박준용이 이제 네. 현역 시절에 김남일 코치 위치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잘 키워보고 싶다.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야, 짧게 못하게, 짧게 못하게! 앞선 짧게 못하게! 가자, 가자, 가자. 신야, 신야! 박준용. 자, 볼 뺏었습니다. 신야, 신야! 자, 볼 뺏었습니다. 이준이 밀어주고, 레프리, 아니 레프리 아니야. 제가 안에서 받았잖아, 안에서. 뭐 이슈가 있나? 이거 골이 아니야? 골 아니야? 상대가 지금 뭐 이제 항의하는 거는 우리 선수가 미리 좀 너무 끊지 않았냐 이거 같습니다. 아니 레프리 아니야. 자, 아니요. 밖에서 들어갔잖아, 밖에서. 킥하고 밖에서 들어갔잖아요, 그죠? 박스 안에서는 이준 선수 들어와서 네. 볼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심판에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 이준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좀 상대 실수를 많이 유발해요. 상대팀도 설마 하는데 그렇습니다. 이준희의 스피드가 상당하거든요. 맞습니다. 특히나 전반전에 보여줬던 것, 또 후반에 역시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준아! 굿! 좋아! 너 이렇게 3대0으로 이겨본 적 있어? 많이 없지. 많이 없지.